M자 호흡이라 보니까 이렇게 많이 까져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 많이 썼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북에서 온 51이라고 합니다. 저도 머리가 많이 별로 안 좋,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계획 한번 해보고 싶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가장 고민이신 부위는 어디예요? 지금 제가 M자가 심하다 보니까 좀 일자로 이렇게 좀 만들고 싶어요. 비올 때나 바람 불 때나 이럴 때 보면 좀 스트레스가 좀 고민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없었으면 좀 좋겠어요. 모발 이식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서 강남에 한번 어느 저 모발 이식을 하는데 한번 가봤었거든요. 계기가 또 이렇게 그레이시티를 또 알게 돼서 너무 좋은 모습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나서 한번 또 대표님 찾아보겠죠. 머리 근데 언제부터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2년 정도 됐죠. 6년 넘었죠. 결국에는 지금 이 머리를 어떻게든 살리려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짧게 해야 돼요. 짧게 하고 커트를 하고 나서 일단 스타일 잡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를 이제 SMP로 채울 건데 짧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속 안에가 보여버리거나 여기 안에가 살이 안 나오죠. 그리고 짧게 하면 이런데 구릿나루 잘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SMP로 만들어버려서 좀 짧은데 전에는 못했던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손질도 편하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거죠. 와, 되게 나온다. 이런 식 스타일로 이렇게 잡아가면 여기 이렇게 스타일 이렇게 엄청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좁아지고 여기 가려져 버리잖아요. 이러면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속 안에는 이렇게 속 안에는 이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스타일링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9.5 정도 나오고 훌륭해요. 요 지금 이렇게 디자인 해놨는데 여기 헤어라인 쪽 이쪽 부분이 M자가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짧게 이렇게 잘랐을 때이 구레나루 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라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옆에를 싹 깔끔하게 치고 라인을 제가 정리를 SMP 통해서 조금 더 머리 스타일 개선을 할 거고 여기 안에를 SMP 작업을 도움을 받아서 오므 작업을 해서 조금 더 완벽해진 모습으로 스타일링을 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끝났고, 이제 SMP 작업하고, 우리 3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 네. 작업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마무리하신 우리 주인공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에서 광고업을 하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광고업. 네. 네네. 우리 간판 쪽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네. 광고 전문가십니다. 실은 제가 그레이시티 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점이 한 30개 정도 이제 또 이제 돼가는데 몇개 정도 하셨어요? 제가 지금 그래도 한 20개 정도는 하고 지금 이번 근래 시흥점 마무리 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어디가 제일 고민이셨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앞 이마가 전체 좀 많이 넓었었거든요. 비 오는 날이나 항상 그리고 어디 업무 중에 바람 불 때나 항상 고민이 많다 보니까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제 51. 50, 51이 되시고 한데도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거는 어떻게 안 된다.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계속 신경 쓰이는 거니까요. 지금 요즘에 이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 그 전에도 몇차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갔을 때 운동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아유, 스포츠 하는 게더 멋있는데 왜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왜 이렇게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마가 넓어서 M자 이게 앞쪽이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쪽, 이 옆쪽이 지금 작업을 해서 구레네로가 있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좀 여기가 끊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쇼트에서 좀 세련된 느낌이 안 나오는 거죠. 좀 최대한 나머지를 없는 데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짧을수록 서로가 다 비슷해지거든요. 그 상태로 만들고 이렇게 이 약간 이렇게 이 여기 손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M자 케이스죠. 그래서 요 M자 머리 안에 부분에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머리 이렇게 싹 까고 다닐 일은 없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더 잘 어우러져요. 그렇죠? 네. 제가 계속 그냥 머리를 짧게 하고 있으면서 그냥 이 M자 여기 있었던 부분도 없다 보니까 혹시 형님 어디 뭐 머리 손댔어요? 그러는데 아 손댔어요? 네. 이직하고 손댄 거 없어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이 VCT에서 업무 조금 했다 그러면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50대 초반이신 분들 대부분이 같은 공감 아니에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되나. 우리 VCT 업무 스타일로 제안을 했을 때는 스타일을 첫 번째 잡아줄 거고 부족한 부분 그 스타일을 했을 때 자신의 최선의 스타일에 좀 부족한 보완을 약간의 탈모들이나 부족한 라인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지금 결과가 진짜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런 만족도가 정말 이렇게 나와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머리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요. 좀 아무래도 네. 그 주변 친구분들보다는 네. 좀 세련됨이 아, 이 그렇죠. 레벨이 업됨 네. 맞나요? 그렇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 조금 공부를 한 방법이 있어요. 가을 겨울 되면 지금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 뭐 눈 이렇게 오다 보고 머리 이제 안 좋을 때는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은 머리가 조금 짧은 상태다 보니까 그게 신경은 안 쓰니까 너무 좋아요. 머리 하고 나서 솔직히 대표님 말씀대로 젊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젊어졌다. 네. 최고 아니에요? 최고? 아 그렇죠. 최고죠. 지금 제 나이에서는 젊어졌다는 소리가 최고죠. 그리고 복장을 뭘 입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네. 이 느낌이 네. 아저씨 느낌이 없어졌어요. 지금 좀 되게 진짜 이제 디자이너 같아요. 지금 광고 디자이너시잖아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제가 원래 M자의 저기 스타일이라서 너무 머리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기 그레이시티를 한번 오시면은 그 고민이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그레이시티 화이팅! 감사합니다.